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9-2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술가들은 주어고, 갑자기 파란색이 나오네요. 빨간색으로 바꿔야지. 자, 예술가들은 자, 사용하는데, 자, 그래서 오픈이 빈도부사죠. 자, 빈도부사의 위치는 BD, 조디, 일반 동사 앞에 썼죠. 종종 사용해. 자, 프리폼은 자유로운 형태. 에, 자, 쉐이브는 모양 혹은 형태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자, to symbolize는 여기서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겠죠. 자, 부사 용법으로 동사 원형. 자, symbolize 상징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들을. 자, when they는 그들 아니에요. 누구냐면 when 예술가들이 자, 원할 때 to please 목적어죠. 동사 원형의 1번 to 부정사. 자, 기쁘게 만들고 해서 to 생략이죠. 그래서 to 동사 원형 2번. 자, soothe는 달래다. 자, 하면 달래는 것을 원할 때 이 보는 사람을. 자, they는 여기서 또 똑같이 예술가들은 사용하는데 모양들을 s 그리고 형태들을. 자, with 뭐와 함께? 자, smooth 부드럽고. 자, curve들은 곡선. 자, 곡선으로 된 외곽선. 자, 외곽선을. 그리고 표면들을 사용한다. 약간 좀 둥글둥글한 거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형태들인데, 자, remind A of B 있었죠. 우리에게 목적어. 자, B. 자, well, one river rocks or called up kitten까지. 이거 동사네요. 자, 어떤 형태냐면은 상기시켜주는 우리가. 자, well, one은, 마모된. 자, 마모된데 잘, 많이죠. 많이 마모된, 자, 강의 돌이나 혹은 컬덤은 웅크린. 자, 웅크리고 있는. 자, 키튼스는 여기서는 새끼 고양이를 말하죠. 새끼 고양이. 자, 로 된 형태들은 tempt. 유혹해요. 자, 유혹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to touch 하는 것을. 그래서 tempt. 자, A 우리가 to 동사 원형 B 만지도록 그들을. 자, 이런 형태란 말은 둥글둥글한 모양들은 are comfortable. 편안하다. 자, they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누구냐면 또 모양이에요. 이 둥근 모양은 appeal. 호소하는데 to us 우리에게. 자, through 통해서죠.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어떤 기억이냐면 pleasant touching experiences of 전치사 뒤에 명사 쓴 거죠. 자, 그래서 기쁜 만지는 경험들을 기억들로. 자, angular 하면 뭐냐면 angle로 되네요. 각도가 이렇게 돼 있는. 자, angular는 뾰족한으로 갈까요? 그러면은 각도가 있는. 자, 카톡이 있는 아니고 각도 각이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각이진 모양들은 자 with 지그재그는 지그재그 요거죠. 지그재그로 된 외곽선과 형태를 가진. 또 with 뭐를 가진? pointed는 뭐냐면 뾰족한. 프로젝션에서는 돌출부, 튀어나온 부분, 돌출부를 가진 실제 이 모양들은. 자, 리마인드가 동사예요. 쉐입스가 주어고. 자, 또 리마인드 AB 썼죠. 리마인드 우리에게. 자, of B. 자, sharp, 날카롭고, jagged thing. 자, jagged에서는 삐죽. 자, 삐죽한 것들을 상기시킨다. 자, 우리는 기억하는데 고통을. 자, 그래서 cause도 유발되어진 과거분사 주의하시고. 어떤 고통? 유발되어진. 자, by broken glass. 이것도 과거분사예요 사실은. 깨어진 유리나 그리고 sharp knives,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이것이 잡은 손 비겠죠. 이런 경험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고통을. 자, 우리는 would never carelessly grab. w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고요. 절대 carelessly 하게. 자, grab 수식해주는 부사죠. 부주의. 자, 2주 후에 부주의하게. 자, grab 잡다. 우리 절대 잡지 않을 것이에요. 자, 포인트도 아까도 나왔듯이 날카로운 이 각도 각이진 형태들을. 자, 만약에 우리가 were to, B2용법 썼죠. 자, B2용법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 중에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에서 예정으로 볼게요. 우리가 만약 잡아야만 한다면, 자, 이 at all,
자, 하면 이 에러는 전혀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의역해갖고, 만약 우리가 꼭 그것을 만져야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에러리. 자, 우리는 would do. do에서 일반 동사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grab이 여기 나왔었죠. 일반 동사 grab 대신에 쓰니까 우리는 쥘 것이다. 만질 것이다. 자, so very carefully 하기 어떻게 하실 거다? grab 할 것이다. do 수식해주고 있죠. 여기서도. 자, 여기서 이게 해석은 쉬웠지만 이 주제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은 특히나 뭐 예술, 미술에 있어서 형식과 모양이 주는 감정적인 연상 차이. 그래서 둥근 거는 어떤 거다? 둥글과 뾰족한 거. 그래서 둥근 거가 주는 편안한 감각. 자, 그리고 뾰족함이 주는 우리가 고통. 이런 거를 연상하게 된다. 라는 게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피키 씨가 정리하고 다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술의 형식과 모양이 주는 감정적 연상의 차이.